오늘의 수급 특징주 한화생명입니다. 올해 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바통터치를 하면서 꾸준한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인데요. 1, 2월엔 기관이 연속 순매수 기조를 보였었는데 2월 말쯤에는 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최근 들어서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 역시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생명 오늘장에서는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상승력을 이어오는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렇겠죠. 이슈가 뭐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뭐 내일이죠. 내일 밤에 이제 FOMC 이제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된 그렇습니다. 것 때문에 예. 일단 아직까지는 좀 관망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또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뭐 올해 내내 올라간다라는 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 상승 속도나 폭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일단 뭐 5월 달에 기준금리는 0.5%포인트 이제 빅스텝을 할 것이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아마 6월 달도 빅스텝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뭐 거의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말까지도 지금보다 미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예. 2%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뭐 지배적인 거고요. 뭐 일부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3%대 이상도 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 뭐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 뭐 선제적으로 세 번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 상승은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금융주 입장에서 보면 뭐 전체적으로 올해 내내 수익은 뭐 작년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관련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이렇게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 부분이 훨씬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그런 수혜뿐만 아니라 보험업 자체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개선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판매 조직을 이제 자회사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전반적인 보험 영업력이 조금 떨어진 측면 분명히 있는데 작년 하반기서부터 일단 저점을 찍고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관련된 영업력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올해 아마 좀 더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관련돼서 보험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익들이 있습니다. 뭐 예. 사차익이나 뭐 이차익이나 뭐 비차익 뭐 이런 뭐 종류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그 이익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올해는 조금 개선될 그런 개연성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3,000원대 초반 가격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연준이 한 5에서 6월 두 차례 정도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더 이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속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한화생명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은 약보합권 흐름이고요. 3,170원의 흐름인데 보통 은행주 쪽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은행같이 은행 부문의 비중이 좀 큰 쪽으로 봐라 이런 네.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공감을 하시나요? 뭐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손보호사가 그 올라가면 제일 큰 예.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생보나 뭐 금융지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새로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유입되는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좀 달라 비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장기채를 투자하는 거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추가적인 뭐 이익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